월화 드라마 내조의 여왕. 누가 누굴? 지혜는 남편과 소연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고.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난 최선을 다해서 유혹했는데 그쪽 남편은 단 한 번도 넘어온 적 없었으니까. 소연의 입을 통해 소문을 확인한 지혜는 남편을 추궁한다. 솔직하게 말해. 당신 솔직한 것 빼면 시체인 사람이잖아.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건 사실이야.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저한테 했어야지. 그쪽만 그런 거라고. 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다고 끝까지 저한테 했어야지. 따라오지 마. 따라오 진짜. 진짜 죽여버릴 거야. 남편만 믿고 살아온 지혜는 커다란 상처를 받는다. 늦은 밤 오갈 데 없는 달수는 회사로 가고. 뭐냐고? 한 부장님, 좋아 좋아. 사직서를 쓰면 어떤 기분이 드나 궁금해서. 아 근데 이 시간에 여긴 왜 있어? 부장님은요? 왜냐고? 쫓겨났으니까. 준혁은 달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데 바로 그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쫓 남모 정모. 어떻게 그 후로 분위기 좀 어때? 내버려뒀더니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별 말도 안 했는데 있는 대로 막 성질 부리면서 막 나가라고 베개 던지고. 그거 지금 눌러주지 않으면 내 꼴라. 초강수를 써서라도 기성세계발이 해야 된다니까. 솔직히 부장님이 평소에 너무 하셨죠. 부인이 아랫사람도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대접만 받고 살려고 하셨으니 폭발하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자네, 자네는 왜 쫓겨났는데? 예? 다만 탔답니다. 남편의 외도로 우울한 지혜를 찾아오는 태준. 아줌마, 나 일수 찍으러 왔는데. 미안해요, 다음에 줄게요. 에헤이. 나 진짜 화낼 힘도 없거든요. 귀찮으니까 그만 좀 가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내가 오늘 일수 재해줄 테니까 대신 나하고 어디 좀 가요. 어딜 가요? 아, 나 이렇게 무기력한 아줌마 모습 너무 낯설어. 더는 못 보겠으니까 같이 가요. 무기력한 지혜를 업 시켜주기 위해 분위기 메이커를 자청한다. 내가 오늘 처져 있는 아줌마를 위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에? 아줌마가 힘이 나야 열심히 일해서 내 돈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 닿을 수 없는 적이 어딘가. 야, 가수다. 오늘도 난 숨 쉬고 있지만. 진심 어린 태준의 위로에 지혜는 참았던 눈물을 쏟는다. 야, 유승철 씨가 부활한 것 같아요. 노래 너무 잘하시네. 지혜의 불행은 봉순의 행복이라 했던가? 직구준 봉순은 지혜의 염장을 지른다. 뭐? 지어진 파일 다시 구하느라 애 좀 먹었다 얘. 지혜 남편과 사장 부인의 포옹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는 봉순. 돈도 보여줘요.
네가 보고 싶었던 게 지금 내 이 얼굴이지? 그래, 마음껏 봐. 나 지금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죽고 싶다. 됐니? 좋아? 이제 만족해? 그분이 달수가 뇌물 수수 누명을 쓴 달수는 조사를 받고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선배의 증언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조건으로 제가 돈을 받았거든요. 저한테 좀 큰 액수라 거절 못하고. 언니 알잖아요. 그 인간 얼마나 융통성 없는 인간인지. 얼마 전에 그 인간 꼴에 바람났는데요. 내가 솔직히 불라고 하니까 진짜 그걸 솔직히 다 불고 앉아있는 거 있죠. 그런 인간이에요, 온달수가. 여보! 달수는 자신의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 지혜가 노력하는 걸 알게 되고 집으로 향하지만 지혜와 딸은 보이지 않는다. 뒤늦게 달수는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한편 동창 모임에서 은근슬쩍 지혜 남편이 바람났다는 사실을 퍼뜨리는 봉순. 그래. 니들 지혜한테 절대로 아는 척하면 안 된다. 옛날 일이긴 하지만 봉순이 네 남편도 지혜 좋아했었잖아. 지혜 돌싱되면 좀 싱숭생숭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어째 불길하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혼하자며. 그렇게 하자. 어차피 지혜도 싱글 돼서 돌아온 마당에 내가 당신이랑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 뭐가? 어째? 고맙다. 네가 날 확 자극시켜주는 바람에 내가 새롭게 결심할 수 있었어. 어떡하지? 자기야, 나 골프 배워도 돼? 당연하지. 회원권 끊어줄게. 에스테틱도 끊고 그리고 짝퉁 만드는 일 이제 그만. 내 월급을 다 털어서라도 오리지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빼줄 거야. 정말? 뭐야? 고기. 며칠 후 친정에 갔던 지혜가 돌아오고 당분간 각방 쓰자. 토사 굿땡이라고들 하지? 내가 딱 긋장났어. 당신 뒷바라지만 열심히 하다가 이런 토사 굿땡 같은 꼴을 당할 줄이야. 왜? 뭐 할 말 있어? 태준과 소현은 비밀리에 이혼 절차를 밟는다. 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큰 꾸중을 들을 것 같은데. 내가 책임집니다. 나중에 뭐라 그러시면 나한테 다 미루세요.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일단 기사부터 막아요. 큰일 제대로 저지르고 지혜 만나러 가는 태준. 아, 태봉 씨! 왜 자꾸 따라와요? 저, 나 아줌마랑 악수 한번 하면 안 되나? 겨? 그쪽이랑 나랑 왜 악수를 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악수도 못할 사이인가? 아유, 알았어요. 그래요, 좋아요. 해요, 합시다. 됐죠, 태봉 씨? 어? 야, 뭐? 어떡해? 사장님인데. 사장님. 사장님? 뭐가? 자신의 존재를 숨겨왔던 태준은 당황하는데 지금까지 보고 또 보고 싶었던 명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다 손을 모으고 있어요. 야, 아까 네버엔딩 스토리. 이와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태봉 씨. 나한테
언니도 좀 불러주지. 아니, 저렇게 들고 그리고는 만나게 되겠지, 우리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어, 근데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 진짜 잘한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노래 다 하지 않나요? 아, 진짜.